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 퇴진 투쟁은 태극기 세력의 과업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태극기 세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법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로 몰아간 탄핵 사태에 반대하면서 출연하였죠? 자금의 조국 사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첫째, 조국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하였죠? 일당 독재, 국유화, 신특권 계급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고,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질서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 고의적으로 사회주의자임을 공언하고, 심지어 일부 언론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이 길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후에 대통령 후보랍시고 나오면 우리 사회의 사회주의로의 변경은 더욱 가속화되겠죠? 따라서 가장 첫째로 조국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사회주의자를 공언한 자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법질서 수호 책임을 지는 법무장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법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자 나온 태극기 세력의 과업이기도 하죠. 둘째로, 조국과 그 일가는 수십 년간 불법, 탈법, 부정, 부도덕,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받아야 할 자가 수사기관을 책임지는 총책 자리에서 인사권과 여러 가지 또 돈 문제 등을 자기가 관할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나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고, 탄핵의 법치 파괴 연장선에서 우리 법치를 수호하는 태극기 세력이 기필코 조국을 몰아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선이 두 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퇴진시키고 또 조국 임명을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도 하나로 보아 예, 죄송합니다. 퇴진시켜야겠지만 조국 퇴진 반문 외친다고 해서 모두 우리 태극기 세력과 같은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탄핵 사태 때 법치 파괴와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를 불러온 자들이 지금 조국에 대해서 법치를 파괴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가식적인 말이 될 수 있죠. 따라서 김무성, 유승민 등 탄핵에 큰 책임이 있는 정치인과 바른미래당 상당수, 그리고 구주사파 출신 하태경 등,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 하부에 뿌리박고 있는 구주사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조국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 것을 우리가 말릴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구별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차후 제2전선에서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겠죠.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조국 퇴진 전선에 가장 선봉의 태극기 세력이 서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촛불이 아니라 빛으로 플래시를 들고 매일 저녁 7시 대한문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플래시를 흔들고 행진하면서 투쟁의 최전선에 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조국이 물러날 때까지, 그리고 만일 10월 3일까지 물러나지 않는다면 10월 3일 총 걸기로 몰아내야겠죠. 10월 3일에는 당일만 나온다는
각오로 나오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0월 3일에는 목요일인데 일요일 낮까지 며칠 밤낮을 광화문을 떠나지 않고 조국을 몰아내겠다는, 그리고 그 인명을 강행하는 문재인을 몰아내겠다는 며칠을 세일 각오로 우리가 단단히 결집해야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오늘 행진 과정에서 제가 차에서 조국 퇴진, 문재인 퇴진, 다시 밤 집회 때처럼 인도할 테인데요.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국 하면 퇴진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조국 문재인 조국 문재인 조국 문재인 조국 문재인 조국 문재인 이렇게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